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뉴스입니다. 여름 피서철이면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화요일 해상 곳곳에 기상청 풍랑특보가 내려져 입욕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요.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 해수욕 지수입니다. 모든 해수욕장에서 종일 조음이 켜졌습니다. 적당한 바람과 낮은 물결이 예상돼 해수욕 즐기기 좋겠습니다. 황해 남부에서도 해수욕하기 좋겠는데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 식혀보시죠. 제주 해협도 평온한 바다가 예상됩니다. 물결이 낮겠고요. 특히 오전에는 바람도 나뭇잎이 살랑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대한해협은 상황이 다른데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에 있어 구조라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에 위치한 해수욕장들에서 오전에 매우 나쁨이 들어왔습니다. 입욕 통제 시 잘 따라주시고 무리하게 해수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는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만 물놀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외 해수욕장은 풍랑특보의 여파가 있겠으니 해수욕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는 해수욕 떠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남부도 풍랑특보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그나마 함덕과 이호태우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죠. 스킨스쿠버도 매우 나쁨과 나쁨 들어온 곳으로는 체험 피해 주시고요. 보통이 많이 들어온 동해 중부로 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핑은 송정해수욕장은 특보가 해제된 후 즐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파양과 파죽이 모두 좋지 않은 만리포해수욕장은 오후에 나쁨 들어왔습니다. 죽도와 망상해수욕장에서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잡아보시죠. 이상 내일의 해양레저지수였습니다.